6차 공판입니다. 12월 달에 7차 공판 있고, 아마 내년 신년에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진영 논리를 넘어선 공존의 교육 실현, 정치의 압 배제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 문제 너무도 긴 싸움입니다. 서울 교육 지키기 공대위가 출범해서 재판 때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들을 내어주시고 또 기자회견을 위해서 와주신 이런 안진걸 TV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 관련 공판 6차 공판을 앞두고 간략하게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참교육 학부모의 우리 강혜승 선생님, 예, 위원장님 말씀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혜승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날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거리에 서 있습니다. 네, 발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1심 판결은 검찰의 증거 없는 심증에 근거한 논리를 재판부가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정의롭지 못한 판결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부당 특별 채용을 했다고 오늘부로 사퇴할 의사가 없냐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1심 판결로 인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인신공격은 도가 지나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직 교사 채용 시 법률 자문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채용했습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미리 내정하고 채용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는 검찰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1월 27일 1심 판결이 난 지 10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한 해의 교육을 정리해야 하는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시기에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도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교육감의 권한으로 해직 교사를 정당한 과정을 통해 채용했을 뿐인데 이것이 무슨 죄라고 공수처 수사 1호 사안이 되어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에 의해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그것도 공개 채용이 아닌 비공개 채용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인사권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서울시 교육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논리로 상황에 따라 정권에 따라 법을 해석한다면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은 재판정이 아닌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미래 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현시켜야 합니다. 서울의 삼성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으로 서울시민과 약속한 공정의 교육을 완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없는 소설에 혹하지 말고 매의 눈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6차 공판 기자회견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 기자회견 전 장면이 안진걸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석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연대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우리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울 교육 지키기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현장에는 이제 안진걸 TV가 나와 계시는데요. 안진걸 TV랑 함께 또 뜻을 함께 해주시는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충주 또 민주시민
TV 등에서도 함께 생방송 해주고 계십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생중계로 현재도 제가 지금 플러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이제 들어와 계신데 좀 있으면 이제 수백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또 수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누적 시청자 숫자가 다 아마 조현 선생 교육감님의 무죄를 염원하고 또 믿고 도서교 지키기 선생님들을 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또 마음 졸이고 고생들 하셨습니까? 저도 공수처 설치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공수처가 정치검찰과 비리판사들 심판의 우선회라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조현 교육감을 이루고 입건했을 때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엊그저께 김학의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자행한 검사들을 공수처가 또 무혐의 처분한 것도 어제 나왔잖아요. 와, 그것까지 그렇게 봐주기, 정말 처단해야 될 자들은 봐주기를 하면서 여전히,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될, 사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하게 교단에 쫓겨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해고는 살인이고 학생도 학부모를 원하는 그 처지, 얼마나 딱하고 불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해고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주 정의로운 일로 평가를 받았고 칭찬을 받았고 더더욱 교단에서 쫓겨난 부당하게 쫓겨난 교사 선생님들은 해고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그래도 꿈에 그리던 교단으로 제자들을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행위 너무나 감동적이고 응원받고 미담으로 평가받았던 행위인데 이렇게 기소가 되어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게 되고 정말 서울교육을 발전하고 공교육의 희생을 영원하는 수없이 많은 시민들 학부모들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정말로 이번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 주셔서 조현 교육감님이 한 행위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행위였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든 선생님들 교사들에 대한 부당 해직이든 발생하지 않는 경종을 울리고 지금도 부당에 내쫓겨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저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현 교육감이라는 개인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굳건히 서울의 학생들과 부모들과 함께 더 좋은 교육을 실천하는 일로 굳건히 발전하고 우뚝 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부당하게 내쫓긴 또 부당하게 내몰린 부당하게 기소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다시 원위치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연대 발언은 중고 공공돌봄 비상대책위원회 정책팀장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장선희 우리 팀장님 선생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자 중국의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중국 공공돌봄 비대위 장선희라고 합니다. 지난 9월 4일 여의도를 가득 메웠던 선생님들의 슬픔과 분노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이 이렇게도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고 교육 현장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이름 없는 하나의 점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들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인 정치적 기본권을 빼앗긴 지 오래고 그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도 금지되어 왔습니다. 동료 교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도 선생님들은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마치 신성불가침한 거룩한 조문처럼 받들어지는 이 법률 조항은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들에게만 강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미래 세대들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주체적이고 변혁적이고 협력적인 인간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교사들에게 정치적 무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참여 능력이 없는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교사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이 야만적이고 비참한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6차 공판에 앞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위법하게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2020년 감사원이 주의조치로 판단을 종료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 3년째 지난한 법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사와 재판에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을까요? 조 교육감은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되었다가 수년이 지나 겨우 복권된 선생님들을 공개 채용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중범죄인 양 공수처를 동원해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실, 이 부당함을 직시하고 고발하는 것,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정치 권력의 존재,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할 때 그나마 이 재판이 그 어떤 사회적 이익에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한국은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이 선택적으로 사용될 때 그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검찰 독재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이 어떤 의도로 진행되었는지, 대통령과 친이척 비리 의혹이 산처럼 쌓여있는 지금 공수처가 무엇을 했는지 검찰은 역사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야만적인 경제를 위해 지난 10년 앞장서온 조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사법적 탄압을 막는 일에, 또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찾는 일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 앞에 그리고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연대 발언 전에 우리 구원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야 배제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이렇게 외치면 끝에 재판하라를 삼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의야 배제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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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야 배제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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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 교육지키기 공대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옥천입니다. 네. 우리 구호 재창을 했는데요. 새로운 우리 또 구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소신 재판, 소신 판결. 이거는 스타카토를 넣어서 소신 재판, 소신 판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소신 재판! 소신 판결! 소신 재판! 소신 판결! 소신 재판! 소신 판결! 네, 그러면 또 연대 발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조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홍순희 처장님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플랜카드를 좀 쨍쨍하게 한번 땡겨볼까요? 네, 사진 잘 나오게. 네, 고맙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 홍순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작년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학기 초에 학생들과 같이 정합니다. 그리고 1년을 보냅니다. 함께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야 하고, 학급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나 집니다. 초등학교의 학급의 규칙도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급이 평화롭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교사와 학생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즉, 법에 명시된 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실행해야 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 해직된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모든 과정을 법률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이것은 교육감의 직무 수행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도 학생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도 예측 가능한 학급에서 생활합니다. 교육감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행한 권한을 행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처벌이라면 그 처벌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재판은 교육 자치를 억압하는 정치 탄압인 것입니다. 제발 교육감이 교육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발 제대로 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을 국가에서 함부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는 법을 지키는 국민을 보호한다고 여전히 저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번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이 후대에 거론될 때 나쁜 판결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것을 법원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구호 재창을 해보겠습니다. 소신재판 소시판결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신재판 소신판결 소신재판 소신판결 소신재판 소신판결.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연대 발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단체에서 연대를 보내주십니다. 한국영화배우조합 우리 박근태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일단 정리를 해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단체 말고 오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외가가 있는 전북 진안의 한 초등학교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규정에는 장애 학생이 1인 이상이면은 특수학급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일반 특수학급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전학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예전에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녀 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다시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님의 여러 정책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블로그에 써놓으신 어떤 글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육청에 처음 와서 보았던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많은데 공부할 수 있는 학급이나 학생 수는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식판이었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다 서울교육 공동체와 시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은 결과로 나래학교, 서진학교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꼭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도 두 곳이 생겼습니다. 장애 학생의 보편적 교육권을 위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발전을 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그 길이 사회를 향하는 그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이 행복하게 사는 학교와 사회는 비장애인이 더 행복한 학교, 사회일 거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특성과 속도에 맞게 꽃을 피우도록 교육청이 따뜻한 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고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바뀐 거라고는 작년에 교육감이 바뀐 것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저는 서울시가 조희연 교육감님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었을 때 현재의 서울시 교육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장애 학생들이 배려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 의문이 듭니다. 저희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지켜야 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켜야 하며 이것이 서울에서 계승이 되고 서울을 떠나 전국까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늦었지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과 교육감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정말 혁신교육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 학우들에 대한 배려정책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결국 조희연 교육감의 그 해직교사 복직 문제도 채용 문제도
무죄임을 알리는 취지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기자회견문 낭독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학 배제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만요. 정치의학 배제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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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오른쪽부터 한 분씩 한 단락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선 공존의 교육 실현, 해지코사 공개 채용 정당하다.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2시 30분 항소심 6차 국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재난이 일상을 흔들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은 인간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윤을 위해 만든 오염물질이 바다와 하늘을 망가뜨리며 생명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성세대의 분열과 정쟁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공존과 협력은 교육계의 의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세 번에 걸쳐 서울 시민들의 신임을 받으며 시민들의 참여 확대 정책으로 교육 자체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학생의 발달에 집중하는 교육과정을 협력적 방법으로 펼치는 혁신 미래 교육을 확대해왔다. 교육감이 군림하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타파하고 교사와 직원들이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민정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학생의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해왔다.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에 역사적 상처를 싣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는 노력이었다. 당시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으나 공무 단위권을 회복하신 분들로 교사로서의 다른 결격 사유가 전혀 없으며 교육적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이다. OECD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엄격히 제한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교사와 공무원 내 정치활동 제한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수 선진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하되 교육활동 이외에 교사들이 시민으로 누리는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고 있다. 특별채용 추진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일부 행정관료들이 반대를 표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청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수의 법률 자문을 거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개 전형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였다. 형사재판의 기본은 무죄 추정이며 검사가 엄밀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준법의 증거들은 무시하고 사전 내정을 단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최재형의 감사원조차도 주의 처분으로 경미하게 다룬 사안에 대해 교육감지 상실을 낳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위배하였다. 진보 교육감을 죽이는 정치 재판이었으며 검사의 추측성 변론을 인정한 관심법 재판이었다. 사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법에 없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리를 상정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한 공판 중심주의를 적용하여 균형 있고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서울 교육을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며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은 구호를 열심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신재판 소신판결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재판 소신판결 소신재판 소신판결 소신재판 소신판결 소신재판 소신판결. 우리 강혜성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조 의원 무죄 한번 외치고 싶답니다. 자, 조 의원은 하면 무죄다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은 무죄다! 조 의원은 무죄다! 조 의원은 무죄다! 네, 이것으로 6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요청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요청, 예, 동영상. 왜냐면 저희가 영상 이거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다시 사용할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조 의원은 무죄다! 조 의원은 무죄다! 조 의원은 무죄다! 네, 이것으로 6차, 예? 아니, 여러 번 했대요. 예. 이게 진짜예요? 네. 자, 소신재판, 소신판결, 자,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신재판! 소신판결! 소신재판! 소신판결! 소신재판! 소신판결! 네, 고맙습니다. 이곳으로 진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계세요. 지금 교육감님이 도착하시는 모양이에요. 인사 좀 하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마이크네? 아, 울고 마이크. 아이고, 아이고. 마무리해야지. 끊는가? 아, 안 껐어. 네. 안열TV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함께 이곳에 못 왔지만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생중계해 준 인사이트TV, 그리고 충주민주시민TV, 그리고 뉴스백TV의 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예, 조희영 교육감님은 여러분 전국적으로도 정말 인기있고 지지받는 분입니다. 진보적 사약자지만 행동하는 시민운동가였고, 또 한편으론 굉장히 유연하고 온건해가지고, 아, 저쪽에 우리 조영 교육감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한번 저 화면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예예예예예 예, 교육감님. 예, 이쪽. 그러니까요. 예, 예. 들었습니다. 아주 너무 좋던데. 교육감님, 힘내십시오.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예, 예, 예.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애청자들 한 말씀 동시에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방 가셔야 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분들을 이 재판 과정에서 고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은 원래 2019년, 20년, 그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전희경 이런 의원들이 예.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또 보수 언론이 그냥 일면 톱으로 부각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최재형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또 공수처가 또 1호 사건을 수사해서 여기까지 정말 왜곡되게 잘못되게 온 예.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난 해직 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서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 또 정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OECD 중에 교사의 정치적 권리가 거부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널리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신 시민들께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 의원은 무죄다. 예. 오히려 조 의원은
무죄다. 조이하냐? 무죄다. 오히려 박수 받아야 한다. 박수 받아야 한다. 박수 받아야 한다. 박수 받아야 한다. 예, 이제 들어가십시오. 예. 난징글 선생님 뜨면 이렇게 현장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선생님 얼른 들어가십시오. 아유, 다들 수 많으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평등학부모의 박은경 사무처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조현 선생님을 좀 지켜주십시오. 굉장히 유연하고 대중적인 교육정책가입니다. 교육은 정말 이념을 떠나서 굉장히 사회통합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또 특히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너무 억눌리고 짓밟히지 않도록 굉장한 배려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민주교육, 창의교육, 인권교육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소통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또 3시부터 민주당 경기도랑 유튜브 생방송이 있어서 제 앱사이트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5시 50분에 안진걸 TV 스튜디오에서 오동현 변호사, 김기태 변호사하고 요즘에 검사들을 정치검사들 계속 심판하고 고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방송도 6시부터 5시 5분부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덩디 PD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덩디 PD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